자, 그리고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거리 박성란이 준비합니다. 올려주는데요. 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올랐고 슈팅! 막았고 세컨볼 득점합니다. 김성미의 선제골. 이번 시즌 본인의 네 번째 득점을 하면서 세종의 키맨 김성미 선수가 선제골을 전반 5분에 기록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오히려 앞서가는 팀은 세종 스포츠 토토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양팀 모두 붙어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흘렀고요. 들어갑니다. 장영의 정예지.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세트피스로 뽑아냅니다. 정예지 선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세종을 상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수비적으로는 정말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전반 초반의 세트피스 상황들을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상대를 철저히 막아내고 있거든요. 띄워줍니다. 가슴으로 맞고 있습니다. 박선! 골! 김성미! 다시 한번 앞서가는 세종! 이 기회를 완벽한 터치 그리고 완벽한 왼발 마무리로 이번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세종의 두 번째 골, 앞서갈 골! 콜린 베리 왜 김성미를 국가대표로 뽑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 롱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김성미 선수 완벽하게 몸으로 잘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왼발 각도를 만들었고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